요즘 그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도 막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직장 내 괴롭힘 아주 핫한 이슈죠. 직장 내 네. 괴롭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얘기하는 건지는 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네네네. 일단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네. 일단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네네네.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네,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예, 네.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네네. 근로자에게 네. 정신적, 육체적 네. 피해를 만들어낸 경우에 우리가 네. 그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걸 세 가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세 가지가 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직장 내 상사가 네. 업무상 지위관계가 네.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죠. 네. 나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네. 나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 네. 라고 하면 거기 이제 피해 그 정신적 괴로움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지만 네. 그 일을 많이 시킨 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로자가 괴롭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거 네. 아래에서 위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을 해요. 아주 잘 나가는 네. 총만 받는 하급 직원이 그쵸, 네. 그쵸.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한직에 밀려난 네. 상사를 대상으로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그런 괴롭힘을 준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우월적 지위라는 게 반드시 그 직급의 상하관계만을 얘기하는 네. 것이 아니라 다수 대 소수 네. 아. 뭐 이런 것들 업무상 권한이 많은 부서 네. 없는 부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우월적 지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혹시 상담했던 뭐 사례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으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네. 인격적 모독, 즉 폭언이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건 아니면 뭐 동등한 지위건 네. 보통은 그런 것들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네. 업무를 시키다가 네. 조직 문화 차원에서 아니면 본인의 이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욕을 한다거나 네. 아주 업무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과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군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군대 분위기가 그렇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욕을 해도 되고 네. 얼차려를 줘도 되고 이런 네. 군대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직장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군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듯이 요즘 직장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약간 위계질서가 딱딱한 그런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 네. 그런 폭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근데 이게 뭐 네. 객관적으로 뭐가 남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 증명하는 데까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증언, 네. 동료들의 목격담 네. 아니면 증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네. 그 참고인들까지 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까지인 건가? 네네.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 일단 뭐 어느 정도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적 판단 네. 요건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는데 네. 그 스트레스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네. 넘어서서 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가. 네. 근데 그건 뭐 사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단순히 업무가 많다 그래서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네. 반복적으로 네. 동일한 것을 네. 계속 반려를 하고 다시 해오게 하고 아. 그런 것들의 지시를 하는 와중에 네.
그 괴롭히고자 하는 모욕적인 언사가 네. 포함된 경우 네.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 주변에 가까운 노무사들이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사례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너무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네. 그렇게 좀 이거 직장 내 괴롭힌 것 같다라는 직감을 하면은 네네. 대부분 괴롭힘 맞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뭐 근로자들 편을 들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대단히 만연한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업무가 부진하고 네. 업무를 잘 못하고 이러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 업무 독촉을 하거나 그쵸. 이런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네. 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라는 방어막으로 그 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고 네. 한다면은 네네. 어떻게 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조치들이. 일단 우리 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있건 없건 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신고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 내에 고충 처리 절차 내지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얘기합니다. 사업주에게 네. 신고를 하면 그 사업주는 일단 첫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법에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고한 직장 내 피해를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를 네.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받기 전이라도 네. 그 근로자를 유급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조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 네. 징계를 하거나 뭐 인사이동 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업주분들이 또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를 네. 직장의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대충 그냥 무마해서 달래고 이렇게 달래고 이래서 하시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작은 호미로 막을 걸 크게 뭐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사업주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서 법이나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혹시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주변의 노무사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그 핵심은 모욕인가요? 모욕이 아니라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어떤 직장에서 사장님이 근로자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유출이 돼가지고 막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전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이 생길까 말까 막 국회에서 논의가 있는 와중에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그래서 이 입법이 빨리 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명백한 피해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직장 생활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사람에 대한 무시, 폭언, 인격적 모독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시라는 게 당사자만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똑같이 돼 있는데 사실 나 혼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신고한다고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괴롭힘 인정받는 뭐 승률? 뭐 성공률? 그거 얼마나 되나? 그런 것들은 뭐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거를
승패의 개념으로 보기보다 네네. 이런 근로자가 모욕을 받거나 뭐 폭언을 듣거나 하는 네. 우리 조직 문화가 네. 그렇게 업무를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업무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어 가느냐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기업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입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입사했을 때 네. 옥상에 불려 올라가서 선배들한테 욕먹고 야이 XX야 네. 욕먹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네. 지금 그런 거 하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보다 좋은 조직 문화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입법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인정받는 경우 인정 못 받는 경우 승률로 접근을 하면 너무 그거 법률적으로 승패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의 입법 의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입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강한 조직에서는 이런 네, 이제 네. 괴롭힘이 실제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우리 조직 문화 돌아봐야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겠네요. 네네. 그거를 계기로 뭐 설문조사를 네. 하거나 다시 그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예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네. 뭐 직급 체계를 없앤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슨 무슨 님이라고 네. 불러주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네. 아, 이게 업무상 지위 뭐 이런 거라는 네, 네. 그런 거죠. 그게 상하 직급 체계로 강하게 돼 있고 네. 뭐 부장님이 대리를 막 시키는 차원으로 조직 문화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날 우려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누구누구 님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거죠. 네. 아,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법에 어떻게 보면 변화에 그렇죠. 가서 네네. 그게 직장 내 성희롱 이거 네. 사실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 그렇죠. 일단 그 성희롱이라는 그 범위가 일단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성희롱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뭐 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핵심은 그겁니다. 직장 내에서 네.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서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통해서 네. 상대방에게 네.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네.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것이 뭐 당연히 직장 내건 직장 외건 네. 당연히 금지시 되고 있죠. 네네. 그럼 이게 직장 내 성희롱하고 그러니까 직장 밖의 성희롱은 같은 네네. 거죠 일단은 이거는? 성희롱이라는 범주에서는 네. 어떤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건 같은데 네네네. 그게 이제 직장 내로 들어오면 네네. 더욱더 규율을 해서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성희롱을 하면은 이제 가해자는 남자고 네네. 이제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고정관념이죠. 그 일종의. 일종 고정관념인가요? 네. 네. 요즘은 뭐 여성에 의한 성희롱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동성 간의 성희롱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예. 뭐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든지 네.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네네. 그 실제 그 동성 간의 그 성추 접촉에 의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네네. 고민을 이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동성 간에는 진짜 이게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완전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작가님이 성희롱의 개념을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에서 같은 동성끼리 뭐 몸을 만진다든지 네. 뭐 성기 부분을 접촉을 한다든지 뭐 네. 가슴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난스럽게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그걸 피해를 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희롱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적인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네. 상대방의 의도와 무관하게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 네.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이제 명백한 뭐 곳에 터치가 있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뭐 네네. 동성끼리 뭐 네.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친다든지 네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네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뭐야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약간 성적인 굴욕감이 드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단히 극단적인 네네. 예를 든 거긴 한데 네네. 어깨를 동성 간에 쳤다고 해서 네네. 성희롱으로 사실 인정이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분의 네. 성적인 감수성은 나의 어깨를 치는 것마저 나는 성희롱이라고 느끼고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취향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네. 그런 개인의 인권 감수성, 성적인 감수성을 점점 더 확장해주고 아. 보장해주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네. 성희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네. 내가 당연히 이렇게 그냥 툭툭 때리고 이런 것들이 네. 과거에는 다 용인이 됐지만 네,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는 왜 모르 저 사람이 나에게 어깨를 터치하고 나의 몸에 신체적 접촉을 하지 네. 왜 나의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NZ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에 터치를 하는 것, 나의 사적 영역에 침범을 하는 것, 나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렇죠. 것들을 네.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성적인 부분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아, 생각을 해요.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도 용인이 되는 세상이었지만 네네, 그쵸. 지금 다 개인의 감수성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의 개인의 인권, 자유성, 개인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사회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 성희롱의 개념도 점점 확고해지고 점점 더 그 인정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사회적으로 인권이 발달하는 것과 성희롱은 네. 다른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뭐 이제 딱 객관적으로 어떤 곳에 터치를 했냐 이게 뭐 횟수나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회적인 성 감수성, 성희 감 이런 거 맞물려서 점점 발전을 네, 하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죠. 네네. 아, 네. 그럼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떤 네. 조치들을 할 수 있나요? 아, 회사 내에서요. 네네. 그런 경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야 성희롱을 신고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는 좋은 접근이 아니고요. 성희롱을 본인이 당했다라고 느끼면. 네네.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성적인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과 네. 저의 성인지 감수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저는 본인에게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배님, 과장님, 네. 뭐 동료분한테 네. 지금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한 행위는 네. 선배님은 의도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불쾌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 앞으로 이런 행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면 그분도 아 그렇구나 나의 행위가 이럴 수 있구나 네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뭐 우리 선을 넘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개인과 네, 개인 그렇죠. 사이에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걸 모르고 계속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계속 쌓이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확히 그런 걸 고지하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고 네. 만약에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 내 그 성희롱 신고 창구가 네. 대부분 다 설치가 아, 되어 있어요. 괴롭힌처럼? 예, 예.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서로 간의 감수성, 인권 감수성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신고를 해야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네.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네네. 우리나라 이 노동법이라는 게 네네. 뭐 근로자 쪽에 좀 뭐 그래도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용자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노동법이라는 것은 네. 근로자를 보호하기 그쵸? 위해서 네. 만들어진 법률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또 일각에서 보면 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업주 분들도 노동법을 네. 잘 알면 네. 노동법 권한 내에서 네.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노무 관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법이다라는 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접근 방법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법이라는 거는 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잘 조화를 만들어서 올바른 직장 문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네.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노무사님은 네. 노무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 52시간 그 네. 절대적 제한을 둔 네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네. OECD 이제 뭐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있는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이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어요. 뭐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는 주당 3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네. 대한민국은 지금 52시간이 길다, 짧다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워라벨이 이루어지는 삶을 네.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와중에 그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이 됨으로써 네. 약간 한계 생산성을 가진 기업에서 그쵸.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네네. 생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입법을 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네.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 52시간도 그렇고 요즘에 뭐 주 4일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주 4일제. 네. 네. 일부 대선 후보의 공약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런 것들과 네. 또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우리의 아직 그 노동 효율성이라고 하나요?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뭐, 예.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네, 네. 직접 그 노동의 현장, 노무 네. 현장의 가운데에서 이제 중재를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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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보세요? 양쪽의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은 그런 선진국 사회로 성장을 해나간다면 네. 그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은 세상으로 사회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죠. 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네. 아직 좀 근로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지만 생산성이 나오고 그 임금 보전이 되는 산업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듬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도 맞고 네.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줄이는 건 무리다라고 하는 쪽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네, 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네. 인류의 역사는 네.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맞는 말인가?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과거보다 점점 일해지기 편해지는 건 맞아요. 그죠? 옛날에 원시시대에 맘모스 한 마리를 네.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네. 노력을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네. 점점 사회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방향성 속에서 노무사님의 역할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아, 네. 네. 사회적으로 부여된 네.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법률 얘기를 오랫동안 했지만 네. 우리 삶이 법률 가지고 다툼을 벌이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막 이렇게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네. 저희 가슴 속에 정말 어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네. 그 가슴 속에 어려웠을 때 품었던 소망들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고 달성을 할 수 있는 목표를 두면서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네. 노동 법률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런 네네. 노동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고민을 갖고 있다면은 네네.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네네. 노무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노무사를 찾아가야죠. 그런가요? 네, 노동 법률에 네. 특화된 전문가가 노무사입니다. 예. 변호사 분들 중에서 물론 네. 노동법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그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네. 노무 문제, 네네. 인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송 전문가죠.